이 노래를 듣고 와라는 마음으로 노래한 적이 있다. 아, 노래할 때 진심이 예. 담길 때가 있죠.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라는 마음으로 노래한 적이 있다. 근데 저 진짜로 이 질문이 진짜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. 제가 이 활동할 때 이 노래할 때 이 마음이었어요. 왜? 그때 이별했어요, 여자친구랑?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아, 진짜로?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빨리 써 뭐해? 이거 할 때 진심이었어. 뭘 넉넉고 자빠져 스타들 빨리 스타 기차 빨리 쓰라고. 지금 쓰고 있어요. 탁탁탁탁. 우리 작가들 지금 다.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 노래로 되게 버텼죠. 아 그래요? 네. 진영 형한테 되게 감사했어요. 진영 형 네. 그런지 전지는 모르셨을 텐데 모르셨겠어요? 네. 저는 진짜 이 할 때는 무슨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연기자분들이 네네. 작품에 집중할 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.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. 네네. 저는 이게 모든 게 3박자가 이렇게 다다닥 맞아 떨어지는 느낌. 그럼 이 노래 듣고 진짜 돌아왔나요? 그거는 네. 네. 안 돌아왔어. 노코멘트로 가겠습니다. 아, 노코멘트. 아.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. 아 이게 왜? 너무 감정 치유. 해외 갔나? 해외? 아? 해외로 갔나? 그거는 노코멘트로 가겠습니다. 방금 네 얼굴 봤지? 어, 방금 눈이 아니 지금 약간 화내려는 얼굴이었거든요. 네, 장동민 씨. 네. 조심해 주세요. 네. 이 착한 우영이가 오늘 화를 낼지 안 낼지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. 네. 한 지금 45분 넘어가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. 네.